안녕하세요. 후프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부여에 닮은 삼각 연습 문제, 삼각형의 중점과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1번, 문제를 한번 보자. 교재 보면. 아래 그림지에서 삼각형 ABCD 무게중심이다. 주인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림을 그냥 바로 그려보자. 이렇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G라고 바로 가르쳐줬어요. 무게중심이라고 가르쳐줬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D로 잡고요. 여기가 E. 그리고 이 길이가 똑같다. 이것도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 삼각형 BDE.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3이다 가르쳐줬어요. 이 부분의 3. 자, 그러면 요 길이 똑같으니까 여기 넓이도 3이 되겠지. 그렇지? 3.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B, D, G는 얼마냐? 물어봤어, 넓이가. 그러면 B, D, G, 요거지, 그지? 요거니까, 요거는 3 더하기 3을 하면 되니까, 3 더하기 3 하니까 6이 되겠네. 그렇죠? 6.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A, B, D, 이 넓이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요 무게중심이 요거니까, 여기가 2대, 2대 1이 되겠죠.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 요 면적이 지금 얼마냐 하면 6이지, 그지? 그럼 요 면적은 두 배인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6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둘이 합치면 18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6에다가 11을 더하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근데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는 그이두 배니까 어떻게 돼? 12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 둘이 합친 거, 12하고 6을 합친 거, 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는 얼마냐 물어봤어. ABC 전체 넓이. 그럼 무게중심이 가고 있으니까 이 길이 2라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요렇게, 여기다 좀 그려보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반을 딱 잘라서 보면, 여기가 뒤로 보면, 자, 요쪽이 18이 나왔지, 방금 위에서. 18,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8이 될거 아니야? 그럼 전체 무게는 18이 두개 있는 거니까 36이 되겠죠? 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서. 자, 2번에서 첫 번째 거 보니까,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행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A, B, C, D를 주는데 여기서 여기 밑에 이걸 6으로 가르쳐 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점, 요 중간 중점 E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점 F가 있어, 그지? 그러면 EF를 연결하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평행선이 될 텐데 요 길이를 5라고 가르쳐 줬어. 그리고 제일 위에가 X야. 자,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네, 그렇죠? 자, 그럼 X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요거 할때 이렇게 한번 잘라 봅시다. 여기다 선을 요렇게 한번 그어봐. 자, 요렇게 그은 상태에서 한번 보자. 아까 무게 중심이 아니고 삼각형 중점 정렬해 가지고, 네?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 그러면 요 길이가 x다 그러면 요건 그 반에 해당하지, 그지? 반에 해당한다. 즉 2분의 x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을 보면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요반딱 자르면 요 길이가 6이면은 요 길이는 그거의 반이 3에 해당하지. 근데 요거 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바로 삼각형의 중점정이잖아. 딱반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가 다 5였어. 근데 여기 3이니까 여기 2분의 x만큼은 뭐가 돼? 그렇죠. 바로 여기 나오는 2분의 x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2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x는 얼마?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는 2가 되고, 요거는 그두 배인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또 요렇게 또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A가 됐고, B가 됐고, C가 됐는데, 요 사이를 10으로 가르쳐 주고, 여기 D인데 여기를 8로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또쫙 잘라서 E고 F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는 이 사이에 있는 x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길이 똑같다, 똑같다 가르쳐줬으니까 여기도 똑같고, 똑같고 하면 중점 정리해서 이 삼각형만 본다면,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만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 이 10의 반인 5가 되겠지. 5, 그지? 5가 될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보자. 자, 요 삼각형 본다면, 자, 요 파란색, 요 삼각형만 본다면, 요 삼각형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8에 요거의 반인 4가 되겠지, 4. 그지? 4.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얼마 돼? 요것도 마찬가지 4가 되겠죠? 요 삼각형만 또 생각하면, 그지? 요 삼각형만 생각하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5 나왔고요. 그죠? 여기가 4가 나왔으면 요 길이는 얼마? 그렇죠. 4 더하기 x가 5니까 1이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나온다? x는 5에서 4를 빼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걸 구했으면 빠른데 요거 구해서 또 요것도 구해보고 두개다 구해봤네요. 물론 요거보다 이제 요거를 이용하는 게 좋죠. 여기 5니까. 그렇지? 물론 이것도 5가 됩니다. 이것도 5가 돼. 요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그죠? 요거에 반이니까. 어쨌든 5 빼기 4, 1. 5 빼기 4, 1. 그래서 요거는 1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번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쫙 옮겨가지고. 자, 3번. 3번 문제 보니까 평행사 변형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평행사 변형이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 평행사 변형 가르쳤는데, 평행사 변형은 이런 게 다,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서로 평행이 되는 거죠, 서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C까지 이 점선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해 보고요. 자, 그래서 선을 또쭉 대각선을 뽑아줘. 그리고 요 밑에 B와 C의 중점 M, 즉, 요 길이 똑같은 거 M 잡고, 그거를 여기서 연결을 쫙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P가 나오는데, 이 P는 따지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해당하죠? 요 삼각형, 무게중심. 왜냐면, 요 길이, 요 길이가 서로 똑같거든? 똑같아. 평행사변형에서는 두 대각선이 서로 지나갈 때 양쪽을 이렇게, 그죠? 이등분하고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따지면 요것도 중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중점. 여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중점에 해당하. 그럼 요것도 요 중점, 그죠? 그럼 삼각형에서 여기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여기 중점을 해당하고, 여기도 중점에 해당하는, 여기로 지나갈 때, 요 점이 바로 뭐야? 무게중심이지? 그러니까, 요 G는 무게중심에 해당해요. 무게중심에 해당한다는 건, 요 길이 비율이 2대 1이란 얘기야. 2대 1. 자, 그러면, 거기 1번 보면, P와 Q는 각각 무엇이냐로,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에 해당한다. 그렇죠. 무게중심이죠? 그 다음에, 거기 Q도 있는데요. 이거 그리면서 Q는 어디냐, 그러면, Q는 또 요거 N 해갖고, 요 길이 똑같게, 똑같게, 이 길이 돼? 이 길이가 똑같게 중점에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럼 요게 바로 Q가 되는데, 요거는 요 삼각형만 본다면, 역시 무게중심이죠, 그죠? 요 삼각형만 본다면, 여기서 보면, 요로, 그죠? 요 반대는 곳으로 가고, 가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G도 역시 무게중심에 해당한다.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비율적으로 보면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가 1이 돼요. 비율로 본다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문제에서 B에서 D까지가 24라고 가르쳐 준 거야. B에서 D까지. B에서 D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이죠. 쭉간 게, 그죠? 쭉간게 24야. 그러면 PO의 길이는 얼마냐 물어봤는데, 그럼 B에서 5까지는 얼마가 돼? 12가 되죠? 딱 반이죠? 요건, 그지? 그래서 그 12, 반에 대해서, PO는 여기서도 여기까지니까, 그거를 2대 1이니까, 3등분, 하나, 둘, 3등분 된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4가 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됐는데, 쭉 해서 이렇게 끊어졌는데, 여기가 12, 여기도 12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24니까.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2대
1로 나누게 되면 그 길이는 당연히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8이 되죠. 그래서 8 더하기 4가 10이 되는 거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8, 4. 그럼 요거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2대 1인 것만 잘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번 문제 한번 보자. 자, 4번 문제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보면은 또 삼각형이 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E고 F고 요거 똑같고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그림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G는 무게중심이라고 화끈하게 좀 더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이건 A고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C고 여기가 H. 자, 그리고 A에서 D까지가 얼마? 12로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12로 가르쳐 주고 여기까지. 그리고 HG 물어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길이는 얼마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6이 되겠죠. 반.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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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요 길이 이런 똑같이 가니까, 그지? 1대 1이면 요것도 1대 1이죠. 그러니까 6하고 6 해야지 여기 합쳐서 12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12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6. 자, 그 다음 무게중심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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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잘랐다면 무게중심이 G가 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2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얘는 8이 되고 8, 4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는 거야, 8. 그럼 여기 X는 얼마가 되냐? 8에서 6을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8에서 자, 6을 빼버리니까 2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8이고 거기서 6을 빼면 여기 X2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번 문제, 자, 종이 좀 치우고 자, 5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한 요쯤 쓰면 되나? 요쯤? 한 5번. 자, 5번. 자, 5번은 앞에서 했던 1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무게중심 G를 가르쳐 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B고, 여기 M이고, 여기가 A, C.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N인데, 요 길이가 똑같다 가르쳐 줬어. 그리고 여기 면적을 3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야, 3. 그럼 당연히 여기도 3이 되겠지, 그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자르면, 이 길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요거 똑같게 되면 요 면적은 SS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게 3이면은, 그러면, 요게 무게중심이니까 요게 2대 1이지? 그럼 여기 요 면적은 지금 전체적으로 3 더하기 3, 6이지, 그지? 그럼 이쪽은 6에다 2를 곱하니까 12가 되죠? 요 면적은 12. 그럼 또 요거 반을 보게 되면, 그거 반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볼 때, 그죠? 여기가 12고 6이니까 요 전체적으로는 18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가 18이면 여기도 18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는 36이 되겠지. 여기는 또 18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18, 여기가 18이니까 전체가 3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전체 ABC의 넓이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36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삼각형을 좀 큼지막하게 그립시다. 그림은 크게 그릴수록 좋아요. 자, 여기서 쭉 내렸는데 여기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지금 여기가 G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따지면 길이가 똑같이 잘려진 거야. 거기에 직각 90도로 됐다고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갖고 있고 여기서 수선을 똑바로 내린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 그리고 여기는 10이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지? 그리고 지금 거기는 안 나와있는데 요 길이가 6입니다. 그 거기 저 교재에 저 안 나와 있죠? 요 길이 6 가르쳐줬어. 자, 그럼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 저 밑에는 지금 10을 가르쳐줬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5가 되겠지, 5, 그지? 요렇게,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서 똑바로 수선을 딱 내리잖아, 이렇게? 똑바로, 내리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G가 되니까 양쪽을 똑같이 잘라갖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 무게중심은 항상 어떤 두개 반, 중점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 6하고 5 곱하면 30의 반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5, 6, 30 반이니까, 5, 6, 30 반이니까 15가 나오나? 그렇죠. 요 면적이 바로 15가 되죠? 요 면적이 15. 자, 그 면적이 15가 되면은, 잘 한번 봅시다. 무게중심에서, 여기가 2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1에 해당하지. 여기 1에 해당하지. 그럼 당연히 요 면적은 당연히 요 15에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30이 되는 거죠. 30. 그죠? 요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요렇게 잘랐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가 1대 2면은 요게 면적이었으면 두 배잖아요. 2에, 2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직각 내렸고, 요 길이가 X고, 그렇죠? X. 그럼 여기가 12가 되죠?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이니까 12에다 X를 곱하고, 그렇죠? 반을 잘라버려야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라고? 30. 30으로 가르쳐 줬네요. 자, 그러면, 15에 2배 30이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6X는 30이 되고요. 그럼 X는 얼마 나와? 그렇죠? X는 5가 나오네. 그렇죠? 자, X는 5. 그래서 A에서, 여기 A고, 여기 C고, 그래서 무게중심 G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길이. 요거는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닮은꼴의 응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